155번째 작은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창원 태봉고등학교에 말이죠. 시작은 지난 여름 교내 역사 동아리 아이들 12명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번지면서 전교생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인 집회를 가지기도 했답니다. 창원은 어느 분의 피해자들 많이 남아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서재를 받고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도록. 아이들은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양말과 배지를 팔아 돈을 모으고 그렇게 마련한 소녀상은 학교 1층 현관에 세우자, 남는 돈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하자.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정말 대견하죠? 태봉고 1층 현관에 앉은 이 작은 소녀도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정의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어울림 함양 다문화 청소년 합창단. 이번이 첫 번째 무대랍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도 이날만큼은 빛나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이었습니다.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 서로 다른 음이 모여 어우러지는 하모니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모여 더욱 다채롭게 아름다운 우리가 됩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유자차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단풍잎 같은 작은 손이 유자청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쪼물쪼물, 역시 유자청은 손맛이죠. 이곳은 양산의 한 유치원. 아이들은 1년 동안 잘 배운 나눔의 가치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친구들, 새콤달콤 맛있는 유자청 어디에 나눠질까요? 소방서요. 노인정이요. 우리 경비실 할아버지도요. 아이들은 나누고 싶은 곳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돌리다 보니 60병 넘는 유자청이 금세 동이나 버렸네요. 얘들아, 고마워. 잘 먹을게. 너희들도 올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렴. 여보,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 나들여야겠어요. 아이고, 익숙치 않은 연질건지 분칠에 쑥스러운 모양이십니다. 거기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울렁울렁 없던 울렁증까지 도질 지경인데요. 지난주 밀양에서는 시각장애 어르신 26분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가 있었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꼭 필요한 영정사진. 그때까지 오래오래 더 건강하시라고 찍어드리는 일명 장수사진입니다. 평소 사진관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았던 시각장애 어르신들. 덕분에 벼르고 벼렸던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셨겠죠? 아파트 주차장에 김치판이 열렸구나! 얼쑤! 이곳은 김해시 제미마을 2단지 주공아파트 주차장. 앞치마에 고무장갑, 머리 수건까지 앞뒤로 아주 야무지게 열렸습니다. 일단 복장은 합격. 속에 꽉 찬 배추를 반으로 쫙 갈라서 새빨간 양념을 착착 발라주면 겨울의 특급 양식 김장김치 완성. 딱 봐도 제대로다. 맛도 합격. 김해의 한 종교단체에서 마련한 이 김치는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싱글벙글 환한 얼굴까지 합격! 합격! 보는 사람까지 따뜻해지는 마음이 예뻐서 합격 도장을 꼭 찍어드리고 싶네요. 김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상 11월 28일 화요일에 난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